자, 자, 다 같이. 자. 짠! 잘 먹겠습니다. 네. 우와! 인생을 만난 거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바베큐를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건데요. 오, 바베큐. 바베큐는 은은한 열로 오래 장시간 이제 익혀내는 거야. 통으로. 오. 뭐 고기나 이런 걸 통으로. 근데 우리가 오늘 준비된 고기가 뭐라고? 복분자 삼겹살. 아니, 고기라니까 복분자 삼겹살이야. 다시 갈게요. 우리가 오늘 준비된 고기가? 비비큐? 아, 다시 갈게요. 갈비뼈? 뱃살? 삼겹살. 아, 삼겹살. 다시. 시. 자, 오늘 준비된 거 뭐라고? 삼겹살? 삼겹살하고 그 다음에 지금 네가 이렇게 망신을 당했지. 쪽갈비하고. 아, 쪽갈비. 쪽갈비를 가지고 비비큐를 만들 건데요. 근데 삼겹살이 지금 보면 이게 피가 돼 있어요. 피 없는 거. 피 껍질에 있는 것도 괜찮아요. 나중에 바비큐를 하면 질겨지든지 너무 딱딱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피가 없는 거, 박피된 거. 박피. 박피된 거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통으로 약 한 이게 500g 정도? 612g. 자, 612g의 삼겹살과 삼겹살. 그다음에 네? 고기를 재울 때 뭐 넣지? 간장. 과실주. 어떤 과실주? 복분자. 얼마 복분자 준비했어? 아, 이거. 네. 위생 크림백 큰 게 있으면 좋은데 크림백이 없으면은 그냥 이런 통. 그냥 이렇게 이런 통에다 넣고 쪽갈비도 넣고 이게 컵으로 간장도 반 1대1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그냥 과감하게 부어주세요. 뭐 양념에 재우려면 뭐 파. 이게 왜 파인지 알아? 쓸 때 파 소리가 나죠. 그래서 파야. 소리 들어봐. 뭐였어? 세분이 입에서 내시는 거 아니죠? 그냥 이거 파를 좀 이렇게 쓸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넣어. 오. 이게 넣고 뭐 간 양념에 마늘도 하나 넣으면 좋겠다. 마늘. 으깨 이렇게 눌러 이렇게. 오. 해봐. 잠시만. 야, 니. 세분이 이거 해보세요. 이걸로. 아니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뚝 해주고. 와. 이렇게 흔들어줘. 우와, 이렇게 우와. 이제 끝. 집에다 이제 전날 그냥 놔두면 되는 거지. 간장 들어가서 간도 배웠겠지. 복분자 들어갔으니까 향도 있을 거고 과실주가 고기를 연육을 시켜줄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4시간 정도 재워두겠습니다. 잘 자. 이따가 깨워. 네, 제가 깨울게요. 근데 사실 저희가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계실 때 미리 좀 재워왔어요. 그래서 같이 섞어서 일단 구울 거라서요. 그리고 역시 온도가 약 한 180도. 아. 요 한번 가까이 와서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자, 보셔야죠. 제가 숯을 양옆을 분리시켜놨어요. 이렇게 은은하게 불에다 해야지. 우와. 센 불에다 하면은 다 타서 안 돼. 고기를 먼저 쳐. 오. 우와, 진짜, 우와. 이 바람이 풍미를 갖고 오네요, 제 코에. 어, 이거 괜찮은데? 다음에 써도 돼? 뭐 올려? 바람이 풍미를 갖고 오네요. 그러면 쓰실 때마다 저한테 500원씩 주세요. 사용요금. 어? 그것도 내야 돼? 네, 500원. 보이시죠? 자, 이제 뚜껑을 덮을게요. 안녕! 이렇게 놓고 약 1시간 기다렸다가 딱 먹으면 되겠죠? 네. 그다음 뭐 할래? 같이 먹을 겉절이를 만들어볼 건데 몸통이랑 알레랑 미나리도 좀 타넣었어요. 간장을 먼저 90 3, 8에 24 8번 8번 설탕 고춧가루 그리고 이거는 깨는 후추도 좀 넣어보고 간마늘 파 그냥 파 채취한 거예요. 그냥 파절이 파는 거 그냥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쉽죠? 이거야! 아, 맛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양념을 이렇게 추가. 우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권영량이
무쳐다 담은 이제 파무침과 봄동. 네, 파무침과 봄동. 완전 맛이 이거 아니라 파동을 일으키는 봄동 파절이 완성이 됐고요. 봄파. 우리가 아까 쪽갈비에다가 그거 네. 양념 바른다고 했지. 네, 이게 소스 바른다고. 소스 바르고. 스테이크 소스 2에 나머지 다 1로 넣으면 돼. 오. 1. 한번 해보자 우리 고객이가. 네.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셰프님. 어. 안 나? 꿀. 이 날씨가 추워서 꿀이 얼었어요. 와! 아니 뭘 해야지? 와! 돌게 돌게 돌고 도는 둘레 막아 인생 살아있네. 오! 아이 진작에 줘야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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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개 넣었어? 아직 하나도 못 넣었어요. 아니 저씨 뭐하는 스티그야 스티그. 어? 하나도 못 넣었어? 네. 자, 이 그러면... 소스는 지금 제가 미리 발라봤는데 굉장히 자극적이고 톡 쏘고도 맛있는 바비큐 요리를 드릴 수가 있겠죠? 숯불이 이제 거의 다 꺼졌죠? 여기 아까 소스를 제가 여러 번 발랐어요. 그래서 이 보면 소스가 끈적하게 그쵸? 흘러내리지 않고 끈적하게 봤어? 오신다 어? 고기 어? 눈이 너 어떻게 왔어? 오신 거 어떻게 왔어? 고기 눈이 오신다 우와 자 쪽발이 어떠세요? 취한다 그렇죠 우와 아 셰프님 저희 배고파요 아 뭐, 이거나 먹어 우와 아 이거 쓸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 쓸 것 같은데요 쪽갈비는 맛있고 이 삼겹살은 죽음이야 어때? 뽀뽀 잡았나? 뽀뽀 잡았나? 뽀뽀 잡았나지 짠 진짜 맛있다 어떠셨어요? 탐지기야 탐지기 어디다 탐지기 너무 맛있어요 저 혼자 먹기에 죄송하네요 오, 맞아요 촬영 수원인데 네. 완전 다 잊게 만드는 그런 정말 좋았어요 그 정도로 맛있다고 네. 정말로 맛있습니다 진짜로 자 시청자분들께서도 나중에 밖에 나가셔서요 TV 나가셔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 어때요 권영 씨는 진정한 바비큐를 먹은 게 오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구워줬는데. 아, 이 바비큐는 어? 정말 이건 1인자입니다. 그쵸? 1인자예요. 바비큐는 다음에 권영이 할 거라고. 어!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야, 자, 우리 남은 거 우리는 먹을게요. 네. 네. 이거 있으니까 난 알아서 쓸어줄게요. 네. 우리 먹어요? 저희끼리? 네.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